SK텔레콤 T1의 프로토스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포스트 시즌에선 아니었거든요. 네, 분명히 안정감을 가진 정말 가장 유일한 또 프로토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윤종 선수인데 아 이게 진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무대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또 프로토스전 전승을 지금 달려주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네임값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윤종이 많이 앞서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 플레이오프에 이 중요한 무대에서 정윤종 선수의 승률이 좋지 않다는 거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본인도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올 시즌 1승 9패 변영봉 선수는 프로토스전 4승 0패입니다. 네. 프로리그 대 프로토스전 4승 0패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개인 리그에서도 MVP의 김원영 선수에게 하루에 무려 4승을 거두면서 0패로 네, 또 상위 라운드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동족들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숫자로 얽히고 설킨 두 선수 게임 스코어 자체도 3대1 CJ의 투수가 앞서고 있는데 변영봉 선수가 토스전 1패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윤종이 포스트 시즌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다섯 번째 게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트에서 펼쳐지는 정윤종 대 변영봉의 경기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네. 네. 로고송을 만들어 오셨네요. 일단 위치를 제가 정해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네. 먼저 변영봉 선수 자, 토스전에 패배가 없습니다. 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메카닉 보는 것도 모자라 토스를 잡았다고 메카닉에 취한다. 아,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메카닉에 문기설 저랑 친구 맺어요. 네. 어떤 친구? 배틀의 친구 맞잖아요. 현실 친구요? 현친? 실친이요, 실친? 네. 현친, 패친. 실친, 패친. 아, 죄송합니다. 어, 깜짝 놀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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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1시에 빨강색 프로토스가 바로 정윤종 선수고요. 11시에 허시 변영봉 선수인데 패친을 맞자는, 맺자는 것 같아요. 네. 좀 맺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손가스 네. 정윤종. 네. 변영봉 선수가 이런 식의 전략적인 승부수를 띄우면 이해하겠지만 네. 정윤종은 원래 정석이거든요? 이미지가 네. 뭔가 준비해온 것 같죠? 데이비드 킴 플리즈 아, 테란 러프 시켜달라고 메카닉이 오프, 오피라고 네 이거 나, 예. 제가 봤을 때 접은 프로토스 유저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이러시면 큰일 나요. 프로토스 유저 같아요. 네, 네. 아, 워낙 당황스러운 일들이 네. 계속 펼쳐져갖고 네. 그렇습니다. 어, 테란 너프는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패치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치 예고는 되어 있지만 패치가 안 되어 있는데 너프 이게 바로 이건 정우용을 너프시켜야죠. 그렇죠. 네, 정우용이 오픈 겁니다. 아, 너프할 게 있나요, 테란? 정우용 너프는 네. 이제 렌즈 안경 대신 렌즈 뻑뻑하게 안구 건조증을 네. 유발하도록 하는 아, 네. 그런 너프가 있죠. 외적으로의 이런 너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노잼종 아니죠. 꿀잼종이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눈은 약간 정명훈 선수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예리하시네요. 네. 약간 꿀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밴드가 항상 정윤종 선수가 이제 정형화된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전략수를 좀 많이 던지거든요. 네. 점점 그런 꿀잼으로 가고 있는 정윤종이에요. 예전에 세종과학기지에서도 대저그전에서 타이밍을 만들어내서 올인을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신동윤 선수와의 마지막 엘리전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거의 모든 정규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 오늘은 자신의 손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변영봉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CJ 엔투스의 1차전 승리가 되겠고 정윤종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후 바톤을 원희삭 선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하수기를 일단 최적화시켜서 뽑아내고 앞마당을 빨리 가겠다라는 건 빌드를 준비를 해갖고 왔네요. 일단은 전통적으로 SK텔레콤 T1이 빌드를 변화를 준다. 네. 분명히 통하는 적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랬었죠. 하지만 오늘은 먼저 좀 전략을 거는 쪽은 CJ이고 정규 시즌 중간에 양 팀이 서로 만났을 때 CJ의 3연속 올인을 T1이 손쉽게 맞고 최현성 감독이 인터뷰했습니다. 네.
박용훈 감독은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전략을 꺼내든다. 네. 하지만 오늘은 그 전략을 잘못 짚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둘 다 파수기 멀티를 하지만 자원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정윤정 선수가 같은 빌드이긴 하지만 더 빨리 멀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센터 쪽 감지탑을 지키고 있는 정윤정 선수의 탐사정입니다. 우주관문 갑니다. 네. 방원의회. 네. 멀티가 빠른 상태에서 뭐 상대방이 제공권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바로바로 점추로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죠. 네, 정윤정 선수가 딱히 뭐 주도권을 내어준다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오선의 패트롤 하고 있고 탐사정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 네, 멀티 완성되어 있으면 살짝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변형공. 네. 타이밍 차이가 좀 나죠. 네. 네. 이후에는 일단 뭐 불사조로 환상 불사조로 정찰을 가기 전까지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고요. 한번 두동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 멀티가 이렇게 빨라?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나름 빨리 한 멀티거든요. 변형봉 선수도요. 환상 불사조는 정확하게 정중앙에서 만났는데요. 네. 예언자를 선택한 변형봉입니다. 여기서 어차피 잡히면 안 되거든요. 네. 변형종은 네, 무조건 우주 가문을 확인을 해줘야 네. 되고 여기서 불사조를 찍는 토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를 자신의 두 눈으로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예언자 나오는 것을 확인하겠네요. 네. 잡아줬습니다. 네. 간장폭을 두 번을 걸었으니까 예언자라고 아마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연결체 먼저 완성이 됐고 네. 예언자에 대한 수비를 진행하고 있는 정윤종 선수입니다. 네, 딱히 위협이 예언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예언자에 대한 수비만 잘 배치를 시켜서 하면 되는 정윤종 선수예요. 제가 오히려 앞마당 쪽에 가고 있는데 앞마당엔 파수기 한 기와 추적자 두 기가 있거든요. 네. 야, 여기서부터 자 1 아이고 2킬 이후에 살아가야죠. 살아나갔습니다. 네. 본진에 일단 추적자가 먼저 배치된 게 아니라 앞마당 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었는데 뭐 이것도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서 정은정 선수가 살짝 앞선 부분이었고요. 네. 재련수는 변형봉 선수가 먼저 선택했습니다. 괜찮죠. 아무래도 변형봉 선수는 굳이 203 갈 필요 없습니다. 네, 정은정 선수가 아무리 게임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장기전 갔을 때 203 가면 그 어떤 토스를 만나도 심지어 주성우, 김유진을 만나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형봉은 굳이 시간을 줄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을 때 게임을 끝내버리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적자가 이제 전진합니다. 추적자 앞마당 쪽에는 광물 뒤에 두 기를 남겨뒀고 예언자 다시 앞마당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네, 슬슬 전면이 끝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일단 한번 광자가 충전. 자, 개시를 썼습니다. 방금은 약간 광자가 충전 타이밍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네. 잠깐 그 펄서 광선을 킬 수도 있었지만 예언자를 살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 것 같습니다. 네. 변형봉 선수의 입구 쪽 수비를 좀 볼까요? 네. 불멸잔기가 나와있고 파수기 3기와 추적자 3기가 나와있습니다. 네, 여기도 일단 광자가 충전 입구 쪽 불멸자가 나오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나갈 필요는 없고요. 이야, 정윤정 멀티 선택했어요. 네, 가는 척하고 압박해주는 척하고 멀티하는 거죠. 그럼 예언자는 잘렸죠, 중앙에서. 김유진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 김유진 선수가 이와 같은 거의 비슷한 빌드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정윤종의 입장은 현재 변형봉이고요. 확실히 좀 게임을 해가면서 정윤 선수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네, 불멸자 두 기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네. 환상불사조 상대 본진으로 다시 날려주고 있습니다. 병력이 잡히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압박을 줄 거야 라는 네. 그런 의식만 심어줘야지 병력이 잡히면 안 되는 정윤종입니다. 지금 멀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트리플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유닛의 구성은 변형봉이 지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보면 무조건 나가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야, 환불 타이밍 정말 좋네요. 네, 가면서 갑니다. 추적자 뽑고요. 간문 막 늘리고 있긴 한데 타이밍 약간 애매하거든요. 3멸자입니다. 네, 네. 타이밍 좋아요, 변형봉. 관문 무지하게 많이 늘려주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 간쿨이 돌아오기 전에 러시가 들어갔단 말이죠. 추적자 두 기. 아, 예. 자, 추적자 두 기를 잃은 변형봉 선수예요. 네. 그 정도로 정윤종은 필사적이에요. 이번 타이밍이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타이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비할 생각이고요. 거신 로봇공학 지원서를 올린 변형봉 선수가 굳이 간다기보다는 압박만 주면서 게임을 좀 더 길이 볼 생각입니다. 자, 광자가 충전 모선에게 에너지는 얼마나 있나요? 야. 네, 근데 한번 그 기사 좀 꺾였어요. 그렇죠. 네, 가려다가 나갔고 네. 많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골진 업그레이드 거의 끝나갑니다. 네, 간문 다 늘어났고 네. 이렇게 되면은 정윤종 선수가 더 좋다고 봐야겠나요? 멀티가 빠르고 관문이 좀 일찍 늘어났고요. 만약에 정윤종 선수가 김유진이 했던 것처럼 로봇공학 시절 테크를 아예 안 올려버리고 집정관과 돌진광전사 위주로 했으면
변형공이 거신을 뽑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이 막거신을 간다든지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오면 멀티가 빠른 정윤종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열광선 사거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변형공. 자, 업그레이드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일단 네. 거신을 먼저 모아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네, 정윤종도 네, 충분히 멀티를 빨리 먹고 또 업그레이드 맞춰주는 입장이라 네. 네, 병력 숫자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혹시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수정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아래쪽에서 분광기. 자, 분광기네요. 상대방의 거신은 시간이 지나면 쌓이거든요. 그러면 체제상 자신이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정윤종 네. 거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닛들이 바로 집정관과 전사예요. 네. 네, 그 말은 자신도 거신 위에 있는 폭풍함을 가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만 같이 거신을 뽑는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어, 갑니다. 타이밍. 방전사가 네. 현재 20기, 네. 집정관 2기, 추적자 9기 병력을 갈무리해서 센터 쪽 지나고 있는 정윤종. 네, 거신이 뒤를 확실히 좀 넣을 수 없는 그런 진영을 그렇죠. 완전히 싸먹을 수 있는 진영을 만들면 되거든요. 정윤종은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진다면 네. 먼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단순하죠. 분광기는 네. 지금 11시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 트리플 쪽 멀티를 노려주고 있는 정윤종. 네, 좁은 위치에서 들어오게끔 해서 싸우면은 정말 거신이 좋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넓은 위치까지 끌어내면서 뭐 앞뒤로 싸먹는 그런 그림을 정윤종은 병력의 수가 많으니까 만들어내야 됩니다. 방전사 4개가 탔고 본진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 추적자가 있긴 한데 일단 자, 내려서 내려주고. 자, 추가 소환이 될까요? 네, 끌어들이는 겁니다. 정윤종은 차원 분광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력 병력을 회군시키면서 좋은 자리를 자신이 잡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광전사 추가적으로 네, 소환이 됐고 시간을 거 위쪽에서 시간을 거 잘 들어갔고요. 네, 변형 어디 가나요? 거신 네, 잘라고 잘렸어요. 많아요. 자, 거신 위쪽에서 한기가 잘리고 네, 있고 자리는 변형목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자리 위에 자리 위에 머리 위에 머리 와, 위에 추가 소환 거신 잘리실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앞뒤로 싸먹는 그림. 대박 전술 나왔습니다. 네. 역시 전투는 정인종이네요. 와, 좋은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차원 분광기 낚시에 제대로 걸렸고요. 네. 세 번째 거신까지 나오긴 했지만 좋은 자리를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네. 한 방에 밀려버리네요. 분광기가 본진에서 잘렸다면 정인종은 네. 최악의 수가 될 수가 있었는데 네. 결국 낚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신 한 기는 막 나오다가 본진 위에서 앞마당에서 막 그냥 잡혔고요. 아, 파수키 이거 앞선 경기 정우용에게 빼앗겼던 그 팀의 기세를 그렇죠. 취재 다시 한번 가져오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아, 정윤종이 포스트 시즌 1승 9패였는데 네. 2승째를 엄청나게 오래간만에 가져옵니다. 와, 확실한 그림을 정윤종 선수 손에서 만들어주네요. 마지막 전투에서도 분명히 어떤 조합, 이런 뭐 화력 이런 것들은 앞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양에서 상대방의 화력을 다 개멸시켜버리는 그 진영 파괴, 공간 창출 너무 그렇죠. 좋았습니다. 와, 정말 전술 자체가 네. 말 그대로 입스타였잖아요. 싸우는 것만큼은 정말 공격전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싸움은 정윤종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가장 잘해요. 네. 거신을 상대로 광전사로 제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거신이 있든 말든 그냥 물량으로 그냥 제압해버리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고요. 변형복은 뭐 체제의 이점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는 플레이는 좋았지만 상대방이 정윤종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상당한 불운이었습니다. 아, 변형봉 선수도 경기 잘 풀어갔고 프로토스전에서는 정규리그 패배가 없었는데 정윤종 선수가 마음먹고 짜온 딜드를 통해서 이겨내려고는 했지만 결국 승리는 정윤종이 차지했습니다. 순간 병력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그 불면증이 많았던 타이밍은 좀 있었었는데 일단 나오다가 추적자가 잡힌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어찌됐든 뭐 그런 실수들을 인해서 정윤종 선수의 준비했던 빠른 멀티를 어찌할 수 없는 타이밍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 이후부터 나오는 그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좀 약간 좀 버거웠습니다. 그리고